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나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 7, 8, 9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숙자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 7, 8, 9 여전도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것뿐입니다. 온갖 세상 풍파 속에서도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가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 새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경량의 작은 씨앗 되어 그루터기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목적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에겐 천국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죄인 된 저희들이지만 언제나 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연약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경량교회를 적 축복하여 희년에는 기도의 열매가 모두 열리게 하시고 경량에 받은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경량을 통하여 세계 끝까지 선교사를 보내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더 왕성케 하시고 재정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노년의 삶이 더욱 보람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건강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각자 맡은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건강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7, 8, 9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 말씀에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나 찬양대에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 본문입니다. 제가 15절,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한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김창진 목사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789 여전대 회원들의 특송과 하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참석하신 모든 우리 경영의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일 동계올림픽이 폐막하였습니다. 이런 올림픽이나 스포츠 경기가 있게 되면 꼭 공식과도 같이 그 뒤에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꼭 뒤따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금메달을 딴 스켈레톤의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에 관한 이야기는 학교에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재미있게 좀 바라본 이야기였습니다. 윤성빈 선수의 잠재력을 알아본 선생님께서 너 잠깐 나와봐라 라는 이 말로 올림픽 이 선발 선수를 선발하는 선발전에 슬리퍼와 반바지를 입고 참석을 했다가 한국 썰매의 개척자인 강광배 교수의 눈에 들어서 처음 이렇게 썰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소치 올림픽이 준비할 때
썰매 타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어머니께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개척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당연히 힘들지만 너는 정말 잠재력이 풍부한 아이고 너는 남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어머님의 이 권면과 위로 덕분에 다시 훈련장을 찾게 되고, 그래서 소치 동계올림픽 때 16위, 그리고 이번 동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이 평창을 지배한 선수의 1인으로 이렇게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윤성배 선수에 관해서 이 강광배 교수가 이야기한 것이, 이 윤성빈 선수는 흰 도화지와 같아서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습득하고 표현하는 선수이다라고, 기본에 충실한 선수라는 것을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성빈 선수뿐만 아닙니다. 모든 운동 경기든지 간에 꼭 그 경기가 마치고 나면 이런 훈훈한 감동의 뒷이야기가 따르게 됩니다. 훈련 시설은 고사하고 어떤 지원도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열심을 다하는 노력 속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뭐 수술이나 또한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임하지만은 결국은 이겨내어서 목에 메달을 걸게 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다라는, 여러 이런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내용들, 꼭 공식처럼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이런 내용들이 자연히 뒤에 붙어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기본에 충실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죠. 이러한 공식은 비단 스포츠 경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식 우리 영혼에도 그리고 성경에도 존재합니다. 더욱이 우리 경향인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인은 곧 사명인이라는 대표적인 영혼의 공식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 가운데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인은 곧 사명인이라는 이 공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인은 바른 예수 신앙을 기본으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아뢰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지금 본문에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시골로 가는 두 사람, 즉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온전히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강조하면서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함께 했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 살아났다. 사람으로서는 참 믿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믿음 없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책망을 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을 세 번이나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부활하는 것을 보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여자도 부활하고 남자도 부활하네, 남자 여자 모두 부활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이후에 나사로까지 부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들, 자녀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부활하네, 어린이 어른 모두 할 것 없이 부활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수많은 군중들이 여러 병고침, 이적, 기사의 역사를 맛본 모든 군중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따르다가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르러서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하늘에서 온 메시아다, 구원자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 즉 부활하심과 승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때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버린 군중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믿음 없다고, 그 마음이 완악하다고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모두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인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자유주의 종교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자유주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전에 수련회를 다녀온 중학교 학생이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전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바깥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미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인 즉 수련회에서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열심히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믿음을 주시긴 주실 모양이다. 지금까지 고민되지 않던 문제가 지금 갑자기 고민되는 것,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셔서 그 고민 해결하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고민시키시는 거 아니겠냐고, 이 기회에 예수님의 부활 믿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 군대도 잘 갔다 왔고 지금 대학부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이 구원신앙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열매로서 믿는 나 또한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 신앙에 집중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가득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심판주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종말신앙,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이적만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나의 생각과도 전혀 다른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로 믿어지게 하실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의 주, 부활의 주, 심판의 주, 재림의 주를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신앙, 부활신앙, 종말신앙, 재림신앙, 이 공식에 맞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지,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며 나의 부활을 지금도 소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종말의식을 가지고 천국이 임하길 소원하며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SF 운동원처럼 설교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꾸짖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그때 우리를 꾸짖으시면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인이 된 경향의 성도들은 구원신앙, 부활신앙,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나의 신앙의 원칙으로 알아서 바른 예수신앙을 기본으로 소유하여 천국까지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인은 복음 전파가 기본적인 사명임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성도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성도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바른 예수신앙, 구원신앙, 부활신앙, 종말신앙, 재림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의 확립을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꾸짖어 회개케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바른 신앙을 확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 천하라 만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입니다. 만민, 모든 족속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가장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명령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 바로 복음 전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영혼, 너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이 목적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이 가나나 모든 것이 덕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경향 선교를 후원합니다. 예, 당연히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네바 신학 대학원 대학교 후원합니다. 예, 선지 생도들을 양성하여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별들 학교 우리가 후원합니다. 당연히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여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목적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세례로 드러나 세례로서 드러나 성도로서 구별되어 구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거부하는 불택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정죄를 받은 모습입니다. 불택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바꿀 능력도 권세도 자격도 사명도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효력 있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성경 말씀에 철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저는 신자들보다 불신자들을 더 많이 앉혀놓고 설교하는 학교의 교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가 전도 설교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학생들, 그러한 학생들은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고 또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고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명,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택자인지 모르고 누가 불택자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태신자로 작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신자를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당연히 우리 전도하여 해산해야 합니다. 해산한 영혼은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여서 결국 제자 신자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나타나는 이 표적은 귀신을 내어쫓는 것,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뱀이나 독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 것, 병을 고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입니다. 혹자들 가운데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는 이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축기를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병고침에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이적의 모습은 믿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증거적 모습이 아닙니다. 교육주의 신학에서도 이런 축기, 방언, 신유의 은사 같은 모든 이런 은사, 이런 이적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적들이 믿는 자의 증거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이적이 나타나는지 많이 바른 교회다라고 말하는 증거로서 드러나는 이러한 은사들, 이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방언을 주시고 악한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여러 간증으로 들어서 알고 있고 이러한 이적이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신학에서 부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위해 영혼구원,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도하십시오. 전도를 위해 주시는 이적이면 전도하면 이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은사주의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방언을 못하는 것 보니까 가짜 선교사다, 가짜 목사다, 믿음도 없고 은사도 없다고 소문을 내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이 교회의 전도의 문이 점점 닫히게 되었습니다. 이 속이 상한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떡하냐고 책임져 달라고, 나 방언할 줄 모른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 이 모든 것 해결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주일날 목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서 목회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신 것입니다. 나중에 성도들이 이야기해서 알았지 정작 목회 기도하는 선교사님 본인도 자신이 방언한 줄도 모르고 또 지금도 방언을 못하십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던 이적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병들어서 죽게 된 형제가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딱 한 번만 교회 가자고 정말 눈물로써 부탁하는 그러한 형제의 부탁에 억지로 교회 왔다가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주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순간에 병이 씻은 듯이 나아져 있더라라는 간증. 신앙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잔인할 정도로 억압하던 그런 남편이 이 자녀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온순한 양으로서 변화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 우리 자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적이 목적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가 목적이 된 이적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내가 복음 전파를 목적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 전파, 전도에 집중하고 목적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던 그런 일들이 사람으로서는 전혀 이해 못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면서까지 복음 전파에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실행하시는데 우리가 전도에 소극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이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을 굳게 지킬 수밖에 없는 삶으로서 가득히 채워진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복음 전파가 삶의 모든 것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789 여전대 회원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루는 어느 학교의 어느 선생님께서 이 박해 시대의 성도들이 숨어서 지냈던 카타콤의 이 지하동굴, 이 카타콤을 방문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가이드를 따라서 좁다란 땅 밑 터널로 내려가는데 머리는 헬멧을 썼는데도 계속해서 부딪히고 좁은 공간에서 수비가 아파와서 이 여행객들 몇몇이 너무나도 힘들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카타콤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장소에 그 공간에 이르자 가이드가 20초 동안 잠시 불을 끄겠습니다. 카타콤의 성도들이 되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는 불을 껐는데 정말 눈앞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어도 손이 안 보이든 너무나도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어둠을 본 자기는 난생 처음으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움이 점점 막 가슴이 조여오고 호흡도 가빠지면서 나중에 조갑증에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가이드 붙잡고 빨리 나가자고 이렇게 애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정말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래서 태어나면서 그러한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지하 동굴에서 살다가 지하 동굴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카타콤의 성도들 그러한 위치에 자기가 있었다면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거라고 얼마나 자신의 믿음이 나약한 것인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카타콤의 성도들은 드러내고 믿음을 말할 수 없었고 당연히 전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 순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카타콤에 숨어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야심한 밤을 틈타서 카타콤에서 나와 주님께서 명령하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타콤마저 이 핍박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땅에 엎드려서 나직하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용사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른 예수 신앙의 구원의 기본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본으로 너무나도 잘 믿고 잘 행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는 곧 사명인이다라는 이 공식 성경에 있으니까 잘 알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겠습니까? 구원이는 곧 사명인이니 그 사명에 충성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다라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말씀에 따라 순수한 구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신앙은 구원신앙, 부활신앙, 종말신앙, 재림신앙입니다. 이러한 구원인에게 오직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경향의 성도들과 7, 8, 9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구원과 사명의 기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향의 성도들 7, 8, 9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먹기를 정해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계속 진행되는 본 새벽기도 운동에 온 가족과 함께 동참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23회 경양 어린이 선교원 입학식이 금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3층에서 있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6 여전도의 회장단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김종희 장립집사, 박순자 권사님의 이남 신랑 김경수 군과 황현우 집사, 박경래 집사님의 일녀 신부 황신혜 양의 결혼식이 금주 목요일 낮 12시 여의도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김수만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새소식반 개강감사 모임,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 비전기도회, 별들이학교 개강감사예배,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새소식반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7-8-9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창진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한나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7여전도에는 48년생, 8여전도에는 49년생, 9여전도에는 50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별들의 노래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7-8-9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서 많은 사람을 호른대로 돌아오게
오늘 겨울의 마지막 날을 또 이 주의 전에 모여서 3일 예배로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한 계절을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제 부활의 계절 3월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정말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그런 봄의 계절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드린 모든 우리 찬송과 또 이 물질의 제사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허명하시며 우리 이 경향을 중심으로 항상 선한 일에 부여한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총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속에 풍성히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부하심이 구원신앙, 부활신앙,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확실히 자신의 심령에 품는 가운데 너희는 가서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 전파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그에 따라오는 온갖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함께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애의 모든 성들 위해 이 밤에 헌신 예배하는 우리 여전도 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이길 힘써주시기 바랍니다.